분할이란 무엇이고 불토큰으로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분할을 통해 사용자는 스마트 월렛에서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24시간마다 청구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되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분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비싼 장비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 없이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할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뿐입니다. 분할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계별 계획. 간단합니다. 먼저 암호화폐 지갑에 불 토큰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갑에서 분할 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토큰을 동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상은 24시간 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요청하면 새로운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시작되고 24시간마다 평생 매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보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분할로 받은 암호화폐는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나 내부 시장에서 판매하고 법정 통화로 전환합니다. 곧 교환하고 직불 암호화폐 카드로 이체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시장에서 물리적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합니다. 현물 거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현물 선물을 거래합니다. 게임 생태계에서 사용합니다. 또는 새로운 풀에서 새로운 분할 계약을 체결하여 매일 보상을 계속 늘립니다. 분할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토큰과 풀 분할. 분할의 핵심은 유동성 풀입니다. 유동성 풀은 폐쇄적이고 자립적인 분산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 풀은 암호화폐가 수십 년 동안 동결되는 대규모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이 지갑은 분산되어 있어 소유자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에만 속하며 블록체인만이 그 안에 보관된 토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의 특정 규칙에 따라 풀 보상을 발행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유동성을 기여하는 사용자에게 보상하는 알고리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권리는 분할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유에 의해 결정됩니다. 분할은 사용자의 보상 수령 권리를 결정하는 고유한 목적을 가진 토큰 유형입니다. 매일 일정량의 암호화폐가 풀 내에서 분배되고 참여자가 보유한 동결된 분할 토큰의 총수로 나뉩니다. 사용자가 보유한 분할이 많을수록 보상이 커집니다. 각 분할에 대해 블록체인은 서명된 스마트 계약에 따라 일일 보상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분할 토큰 보유자의 자녀와 손주가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풀 참여자에게 어떻게 분배됩니까? 분배되는 보상의 양은 지갑에서 분할이 동결된 기간과 반감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감은 시장에 유입되는 얼터머 토큰 공급을 지속적으로 반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반감기의 주요 목적은 새로운 토큰 발행을 줄여 암호화폐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풀에서 매일 최대 5개의 토큰이 참여자들에게 분배되며 이는 참여자들이 보유한 분할 수에 비례합니다. 이 금액은 참여자들이 보유한 분할 토큰의 총수로 나뉩니다. 결과 값은 특정 사용자가 보유한 분할 토큰 수에 곱해집니다. 그리고 최종 금액은 My Estimated Reward 섹션에 반영됩니다. 다음 반감기 이후에는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고 계속 감소합니다. 즉, 보상 금액도 감소함으로 가능한 한 일찍 풀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블록체인 산업의 일원이 되세요. 분할을 통해 보상을 받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배틀볼즈를 선택한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 합류하세요.